오스트로필리아입니다. 오늘은 전자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자책을 직접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에 전자책을 주로 책보다 더 나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이패드와 같이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책 같은 경우는 200페이지, 300페이지 분량의 핵심 내용을 보려면 정말 여기에 내가 서론부터 쭉 읽어 나가야 되지만, 전자책의 경우는 핵심이 주로 딱 담겨 있기 때문에 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책 자체가 꼭 지금은 돈을 버는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추후에는 우리의 일상글, 에세이 같은 형식의 전자책도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들? 어떻게 갔지? 그냥 그런 것들이 나는 궁금하게 느껴져서, 누군가가 그렇게 자세하게 이걸 정말 비자 받고 코로나 검사하고 이런 루트들을 전자책으로 만들었다면 저는 궁금해서라도 읽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전자책을 다시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전 전자책은 한마디로 망했어요. 네, 이전 전자책이 망한 이유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저는 딱 한 건 팔렸었거든요. 저의 인지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제가 크몽에만 올렸다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목차, 책 표지, 전반적인 그런 예고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책을 고를 때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 못하니까 앞에 책 제목, 디자인, 전반적인 목차랑 기본적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그냥 마음에 들면 그 책을 빌리잖아요. 빌리거나 구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게끔, 그 구매욕이 당기게끔 하는 책의 전반적인 표지를 제가 못 만들었다. 이게 저의 판매를 못한 핵심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전자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겟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난 누구한테 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요? 어떤 정보를 알리고 싶은지 그게 조금은 정해졌다면, 타겟층을 단 한 명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전자책을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타겟을 최대한 촘촘하게 잡으세요. 저의 경우는 이번에 딱 잡은 컨셉이 있습니다. 제가 빚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전업주부로서 코로나 시대에 자꾸 애는 막 불규칙적으로 어린이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현실에 맞게 빚 1억 있는 전업주부 집에서 블로그로 돈 벌기, 약간 이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 나도 빚 있는데, 나도 전업주부인데, 집에서 할 만한 게 없는데, 아, 블로그로 일단 돈을 번다고? 딱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구매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타겟을 좀 명확하게 정하게 되면, 30대라면 30대 모두의 연령층이 아니라 이렇게 30대 집에서 놀고 있는 전업주부, 빚이 있고 외벌이야, 정말 돈이 필요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타겟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내가 타겟을 정하면 뭐해, 그거 그 타겟보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블로그를 그래도 약 7년 정도 지금 운영을 했어요.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제 몇 개월 한 블로그보다는 제가 아는 노하우나 경험들이 더 풍부할 거고, 정말 파워블로그, 완전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체험단 당첨됐지?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블로그 알바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서포터즈 하게 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내용들을 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이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6하원칙,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겁니다. 6하원칙, 왜? 방금 얘기했듯이 왜? 어떻게, 뭐가, 무엇이, 누구를, 막 이렇게 다 적다 보면 내가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될지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을 통해서 예를 들어 블로그 체험단에 대한 내용을 내가 올리겠다, 정보를 주겠다,
그러면 체험단에 여러 업체들, 그리고 업체에 선정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어떻게 인용하면 되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잖아요. 가지치기처럼. 그러면 내가 적을 내용도 많아지고, 더 세분화되게 블로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이거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제가 블로그에 대한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검색하고, 전 크몽에서 블로그를 검색하고,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뭐 이렇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올리신 거딱두분 거를 구매를 했어요, 직접. 한 5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했고, 그책 표지부터 어떻게 디자인을 했길래 이렇게 잘 팔리나. 그냥 그런 것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2차 복제물이라던가 이렇게 불법으로 뭔가 내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은 불법. 정말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서 내가 참고만 하되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그대로 최대한 끌어내서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러기 위해서는 블로그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고, 유튜브로도 많이 많이 찾아보고, 직접 시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풀어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자책을 완성할 때, 하루 만에 어떻게 다 완성하냐. 저는 현재 전자책을 미리 캠퍼스, 책자 표지, 요 버전으로 해서 완성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PDF 파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자책 그 느낌이 나게끔 표지를 좀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걸 완성하려면 미리 캔버스가 제일 저는 좋더라고요. 캔바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현재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그 기간을 둬요. 내가 오늘 하루 작정해서 전자책을 어떻게든 끝내겠어. 절대 하루 만에 못 끝내요. 전 가끔 제목에 하루 만에 전자책 끝내기, 하루 만에 전자책 만드는 방법.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전자책 같은 경우는 정말 에너지가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5시간 몰아서 다못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씩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되 대신에 저의 경우는 12월 말까지 전자책을 무조건 완성하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도를 조금씩 나가야 좀더 양질의 좋은 정보들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조금이나마 초보 블로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자책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야 어떻든 이렇게 하면서 과정을 즐기고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잘 팔리면 사실 좋겠죠? 네. 지금 아직까지도 전자책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12월 말까지를 목표로 전자책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성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